자, 전국에 계시는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마왕입니다. 네, 전철호입니다. 자, 2013년 1월 셋째 주 경마일 일요 경마입니다. 1월 20일 일요 경마. 전체적으로 이제 그 토요 경마도 편성이 좀 어렵다. 일요 경마도 이제 그 연장선상에는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배당 자체는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흐름 자체는 이제 토요 경마보다는 일요 경마가 조금 배당이 좀 적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아마 이제 토요 경마에서 이제 배당마들 좀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일요 경마는 토요 경마보다는 조금 배당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마 이번 주도 뭐 크게 뭐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쉽지 않은 그런 경마일이 될 것 같고 막 그래서 역시 토요 경마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충마 선정에 상당히 공을 좀 들이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승부 경주 미리 공지를 하겠습니다. 자, 전천우 위원이 자 전반부에 2경주를 메인 승부로 전반부에 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 1경주가 또 부산 추천 경주네요. 4경주 후에 바로 예. 하는 거죠. 그리고 후반부에 혼합 1군 경주 10경주를 승부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경주 메인 부산 1경주 서울 10경주 이렇게 되겠고 저는 그 전반부에 4경주를 추천 경주로 가고요. 후반부에 9경주를 메인 승부 그리고 부산의 6경주 이렇게 해서 연속으로 한번 승부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이제 들어가야 되겠는데 자 혼합 죄송합니다. 국산마 4군의 1400 자 우선은 뭐 3번마 라피드 블리시라는 마필이 이제 눈에 쑥 들어옵니다. 예. 뭐 여기서는 뭐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죠. 그렇습니다. 뭐 라피드 블렛이 직전에 2차원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너무 좀 서둘렀죠. 흥룡기상을 너무 압박을 하는 바람에 초중반에 힘을 쓴 그러한 이제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막판에 이제 슈퍼 양키에게 덜미는 잡혔지만 마필의 기본 사이즈는 가장 이번 경주에서 센 마필이다. 뭐 빠질 수 없는 강축이고 이번 레이스 자체는 이제 라피드 블렛이 선행을 나가는 이제 경주 흐름이라는 점에서 쌍승시까지 강력한 축이 되겠습니다. 자, 11월 25일 날 그 브리더스컵에서 낙마를 하고 예. 지단 경주 뭐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편성에서는 뭐 일단 인정을 해야 되겠고요. 예, 저는 그 2주 만에 출전하는 11번마 게리바트를 이번에 좀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는데 지난번에 그 광교비상의 페이스가 좀 너무 빠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인기가 좀 많이 실리면서 당일날 거의 그 최저 배당까지 형성이 됐던 그런 마필인데 거의 뭐 의지가 좀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2주 만에 다시 출전하는데 이 마필이 이제 420km 마필이기 때문에 연투를 때리기는 좀 힘들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난 경주 좀 덜 갔다고 보고 11번마 게리마트가 2주 만에 출전인 만큼 이번에 뭐 조교를 떠나서 관심을 가져보고 싶은 마필이고 다른 마필 중에서는 어떤 마필? 네, 5번 이제 실크 포리스트라 마필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레이스라고 보여지는데 지난번에 이제 외측에서 이제 뒤늦게 이제 3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그때 당시도 레이스 흐름 자체는 빨랐습니다. 이제 급추진이 선행을 끌고 나갔던 빠른 페이스에서 중후미권에서 외곽에서 그것도 이제 외곽 감아 가지고 튜브로 이제 올라왔는데 뭐 끝걸음 자체는 나무랄 데 없이 좋은 이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5번 실크 포리스트의 이제 최범명 기수가 조금 더 서두르면서 마필을 제대로 한번 이끌어낸다면 5번 실크 포리스트의 막판 추입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1경주 일단 3번마의 우세 속에서 후차권 선정이 중요해 보이고요. 자, 국산마 4군의 2군 제2경주 1300 전천우 위원 메인 승부입니다. 네, 이번 제 2경주는 출전마가 9마리밖에 되지 않는 좀 단촐한 레이스인데 결코 경주 자체는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제 현장에서 가장 인기도 면에서 많이 이제 인기를 끌 마필은 이제 7번 대산영광 그리고 9번 이제 천년 동안 아마 두 마필이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이 두 마필을 다 강하게 안 보고 있습니다. 대산영광 같은 경우는 최근 2연타 우승을 차지를 하면서 능력 자체는
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직전 경주에서 봤을 때는 편성이 세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위너 초이스란 마필이 이제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왔던 경주가 되겠는데 위너 초이스가 외선을 감아가지고 그렇게 무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위너 초이스를 1마신밖에 못 이겼다는 점입니다. 이 대선 영광이 참고 오면서 막판에 한 발을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1마신밖에 못 이겼고 이 9번 천년 동안은 지난번에 이제 순군전이었는데 외곽에서 강하게 선행을 감아가지고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 되겠는데 이번에는 직전처럼 레이스가 그렇게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안쪽에 2번 인천블루스란 마필이 더 순발력이 나서 더 앞서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이 7번 대산영광이나 9번 천년동안이 빠지면 이번 레이스는 분명히 배당 자체에 메리트가 있는 레이스라는 점에서 이번 이경주를 한번 중배당 승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이경주 레이스 전개가 쉽지 않게 그렇게 풀려갈 수 있는 그런 레이스로 보이기는 만큼 자 이경주 저 배당이 나와줄 것으로 보이고요. 자 3경주입니다. 혼합사군의 1400.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제가 그 7번만 마그나오필이 지난번에 이제 하마식 기수 타고 예. 초반에 좀 무리한 어떤 선행 전개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서 이번에 박대종 기수인데 거리 1400이지만은 뚜렷하게 뭐 그렇게 능력이 있는 마필이 없는 것 같아서 7번만 마그나오필을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전천 의원은 어떤 마필을? 네 저는 이제 8번 특명이라는 마필을 좀 굉장히 좀 세게 보고 있는데 이 특명이라는 마필은 지난번에 좀 사연이 있었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어떠한 사연이 있냐? 초반부터 김옥성이가 아주 긴 눌러가지고 초반 스타트부터 전혀 갈 의사가 없었던 마필이 되겠는데 이 마필이 이제 중반부터 이제 선두권하고 격차가 좁혀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어쩔 수 없이 막판 외측에서 가는 척만 하면서 3착을 기록했던 이 5번, 이 8번 특명. 자, 이 특명은 충분히 이번 레이스에서 순발력까지 이끌어낼 수가 있는 마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1300을 뛰어봤을 때의 그 막판 탄력 정도라면 이번 레이스 1400 충분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저는 8번 이 특명을 이번 레이스에서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경주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겠고요. 4경주입니다. 국산 69번 마령. 이건 제가 이제 승부경주로 좀 준비를 했는데 아마 이 편성을 이제 기록을 가지고서 뭐 붙어볼 수 있는 그런 편성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마필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그런 마필들도 눈에 없어요. 근데 이번 경주는 그동안에 그 계속해서 이제 뭐 데뷔전부터 인기를 그런 몰았던 마필인데 일단은 기록을 떠나서 거리 적응력이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아마 이번 경주에서는 아마 단독 선행을 나서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방의 입장에서도 준비를 어느 정도 이제 잘 해놓고 기수 자체도 좀 믿을 만한 기수를 태운 그런 마필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필을 아마 이번에는 이제 쌍승식 대가리 놓고 한번 때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서울 4경주를 추천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 경주가 이제 부산 1경주네요. 예. 자 전천 의원 아주 전반부에 지금 승부수를 이제 빼 들었습니다. 전천 의원이 부산 1경주까지 이제 승부로 들어가는데 자 1경주 승부의 변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이번 이제 1경주도 저는 배당에 메리트가 있다. 충분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그러한 레이스라는 점에서 1경주로 승부경주로 잡았습니다. 특히 인기마 중에서 기본 사이즈가 떨어지는 마필 몇 두가 이제 인기를 상당히 많이 끌고 있는 그러한 레이스가 되겠는데 저는 이번 레이스에서 아마 이 종합지상에서도 거의 복병 뭐 먹물 정도 조금 튀었을 마필을 대가리로 세워가지고 강하게 이제 승부를 들어가는 레이스가 되겠는데 이 마필은 이번 경주에서 충분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마필의 기본 사이즈도 되는 그러한 마필이라는 점에서 부산 1경주부터 강력하게 한번 고배당 승부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 1경주 좀 신마급의 편성인데 좀 레이스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산 일경주 저 전천 의원 현장 예상까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자,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입니다. 자, 이제 축으로 이제 단거리 편성이니까 팔릴 마필이 있죠. 예. 이제 3번 빠삐용 그리고 이제 7번 키핑 트로피 두 마리가 아마 거의 대길로 팔릴 분위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죠, 이거. 그렇죠. 뭐 거의 그죠? 인기만 안 해서 끝날 것 같아요. 이번 오경주는. 3위 조금 빠르게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7번만은 뒷심이 좋고 거기다가 뭐 서승우 기수 또 재기승이니까 3번 7번에 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주입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10마급의 마필들이 이제 많이 인기를 몰아가겠네요. 네. 4번마 멜로디선이 19조에서 유연명 기수인데 데뷔전 나름대로 선전을 했고, 그 다음에 7번마 미스터리 위너가 재검을 받고 나와서 선행을 가서 이제 버텼던 1300인데, 이 7번만은 조금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해요. 왜냐면, 물론 이제 선행을 이번에 못 가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직전보다는 조금 들뛸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은 좀 있지 않겠느냐. 왜냐면 인기도에서는 아무래도 1300이니까 7번마가 팔리겠지만은 7번마가 좀 빠질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거는 이제 거기까지 하고 전천 의원이 좀 생각하는 거는 뭐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제 4번이 선행 나가면 7번이 조금은 전개상에 좀 불이익을 좀 받을 수가 있다는 점이고, 그 틈을 이제 치고 나올 수 있는 마필이 3번 동방메리. 뭐 이 동방메리는 초반이 조금 늦는 그런 단점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 되겠지만, 직전 경주 뛰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라스트에 이 끝걸음이 워낙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메리가 지금 최근 보면 코스케 기수하고 계속 호흡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전개만 잘 풀린다면 또다시 동방메리가 입상의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부산 이경주 좀 포인트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판단을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경주가 이제 6경주가 되겠네요. 국산마 5군 마령 1300. 이것도 좀 깝깝하네요. 뭐 그렇게 뭐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난 저 복병만 자꾸 보여가지고 일단 뭐 전천 의원님 먼저 얘기 좀. 예, 저는 이제 외곽에 있는 12번 컨트리 드리머를 이번 레이스에서 가장 이제 안정적인 충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컨트리 드리머를 충마로 보는 이유는 지난번에는 전혀 뭐 마필이 전개가 안 나왔습니다. 그 전 경주까지 보면 어느 정도 앞선에 붙어가지고 마필 자체의 기본 능력을 끌어냈던 마필이 되겠는데, 직전에는 초반부터 워낙에 이제 페이스 자체가 빠르니까 쫓아가다가 라스트에서만 이제 걸음만 살짝 보였습니다. 직전 페이스가 굉장히 좀 빨랐던 경주였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이 9번 닥터 센트럴이 선행을 끌고 나가는 페이스라는 점에서는 지난번보다는 페이스가 조금은 늦춰질 공산이 높기 때문에 선위권 또는 늦어도 중위권 이상 쫓아가면서 이 컨트리 드리머가 마지막에 뒷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찬스라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중위권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오는 마필들을 좀 세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1번만 초원성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이제 15전 동안에 이제 2착 2회가 전부입니다. 지구력이 막 항상 그 부족했던 그런 모습이고요. 물론 지난 경주도 지구력의 부족을 보이긴 했습니다. 물론 뭐 주로가 좀 포화주로이긴 했는데, 그 전에 11월 24일 날 뛰었을 때 하고의 어떤 기록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거든요. 물론 지난 경주도 선행을 나서서 뛰었던 그런 걸음이기 때문에 분명히 1번마 초원성이 이번에는 조금 더 변화를 보인다면은 한번 배당으로 한번 입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물론 기록상으로 약 1초의 어떤 기록 차이는 납니다만은 일단 1번마가 선행에 성공만 한다면은 지난번보다는 조금만 더 뛰어준다면은 재미난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1번마 말씀을 드렸고, 다음 경주 부산 3경주입니다. 네. 얘기 좀 해봐요. 네, 이번 주 부산 3경주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마필들 간의 접전 레이스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최근 실전에서 지금 3번 연장으로 이제 입상을 했던 홀드 더 머스터,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강하게 보는 말은 이제 2번 우레가치란 마피를 좀 상당히 좀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우레가치가 직전 경주에서는 이 마필의 기본적인 사이즈를 떠나가지고 조선권위가 승부를 하지 않았다. 경주거리가 이제 1500으로 늘어났고 또 부준까지 늘어난 입장에서 이 승부를 할 그러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제가 봤을 때는 안 갔다. 그런데 안 간 마필 치고는 이 라스트에서 올라오는 이 뒷심 자체는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 되겠고, 이번 경주는 이제 지난번에 뛰었던 이 초강이란 마필도 지금 같이 붙었는데, 분명히 이번 우레가치가 이번 레이스만큼은 초강은 무조건 이길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우레가치를 충마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경주. 이제 가장 문제는 이제 인기 마필들이죠. 뭐 지난번에 우승을 했던 5번 마나 8번 마가 부담 중량이 좀 더 지나치게 56kg, 57kg까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도 2번 마 우레가치가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축이 아니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안 간 놈이 또 안 가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뭐 지난번에 조금 들어가는 건 확실했으니까 이번에는 조선권이 또 태워서 가겠죠. 자, 7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의 마령 1800이네요. 동발 편성입니다. 예. 이것도 이제 잘 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봐요? 뭐 저는 이제 1번 이제 선주공주란 마필은 복승식의 한자리까지는 무난하게 들어올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선주공주가 직전에 1800을 처음 뛰면서 유승환 기수가 조금은 안이하게 생각했다. 조금 자신 있게 나가면서 마필을 때렸어야 되는데 이 뭐 편성 자체는 세지는 않았지만 거리 이 경험이 없다는 그러한 점 때문에 좀 자신감이 좀 결여된 상태에서 막판에 뒤늦게 좀 올라온 그러한 선주공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1번 선주공주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기본 능력이 있어 보이고요. 저는 그 7번마 선왕산이 이제 지난번에 뭐 아시겠지만 그 대가리를 놓고서 백호하고 극동함대 두 방으로 이제 승부로 이제 때렸는데 그때 배당이 한 100배가 넘은 그런 배당이었는데 아깝게 그 목 차이로 반마신 차이로 이제 못 들어왔어요. 물론 이 선왕산이 좀 느린 마필이긴 하지만은 분명히 지난 경주 때 이제 어느 정도 변화를 보였던 그런 마필이고 이번에도 강도는 뭐 세지는 않습니다만은 구법훈련을 늘리면서 마필이 좀 가벼워졌기 때문에 직전처럼 뭐 바닥에서 뭐 느리게 올라오는 그런 걸음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7번 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10번 마 범피닉스 김석봉 기수네요. 네. 이건 이제 2주 만에 출전인데 조금 주법이 그렇게 좋은 마필이 않아서 김석봉 기수 몰아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 저는 뭐 세게 안 봅니다. 네. 이제 제가 노리는 말은 이제 배당 마는 역시 이제 이번 레이스가 똥말 레이스잖아요. 부진형 마필들이 뛰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앞장 까는 마필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는 이번 라온 초이스란 마필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온 초이스는 지금 이제 실전 네 번을 뛰면서 초반 순발력이 좀 앞서 있는 마필이 되겠는데 직전 경주에서도 제가 이 라온 초이스는 배당 마필로 추천을 드렸는데 그때 뛰는 것을 이제 유심히 봤는데 이 조인건 기수가 초반부터 누르고 타면서 그냥 거리 적응만 싼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선행마가 없다. 그리고 인게이트에서 문정인 태워놓고 안 갈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지금 나이가 4살인데 벌써 4살이면 거의 뭐 이제 마필이 이제 힘이 찰 대로 찰 만큼의 나이인데 여기서 안 때리면 뭐 어떠한 레이스 가서도 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 나온 초이스가 기습적인 선행을 때려가지고 아마 앞선에서 경주를 끌고 나간다면 충분히 배당의 메리트가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7경주. 자, 1번 마 선주공주의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후차권에서 좀 잘 골라보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 경주 부산 4경주입니다. 14마리 출전을 했는데요. 자, 일단은 14번 마 야풍이 이제 작년 월말 부산 경마만 네. 치러질 때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무리를 했죠. 좀 그때 주로가 좀 안 좋아서 그런지 좀 내측에서 좀 흙을 맞으니까
마필이 좀 거부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상당히 좀 생각만큼 걸음이 안 나왔습니다. 이 마필은 항상 보면은 그 외측에서 이제 선입권 이렇게 힘으로 붙여가는 마필인데 안쪽에 갇히니까 이제 그게 안 된 것 같은데 이번에는 뭐 14번 게이트니까 힘으로 한번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요. 자, 일단 6번마 푸른 에너지가 아, 또 그때 10월 21일 날이 이게 경남 신문배였나요? 무슨 부산에서 이제 예. 그 브리더스컵 같은 그런 신마들 게임이었는데 에, 이 마필이 이제 1억 4,700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주 분께서 이제 기대를 좀 많이 했던 그런 경주였어요. 지난 그 직전에. 근데 마방의 입장에서는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좀 쉬겠다 이랬는데 이제 출전을 해서 무리를 하다 보니까 지난 경주 때는 뭐 어 좀 바닥에서 그냥 안 가고 놀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번에 조성곤 기수 2kg 감량이면은 6번마 푸른 에너지는 뭐 충분히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서 일단 6번, 14번에 10마급의 마필들이지만은 이제 갓 3살이 됐지만은 6번, 14번에 전력이 좀 우세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전개를 잘 풀어가는 전천 의원. 이것도 이제 둘 다 그. 예, 둘 다 이제 추입형 마필들이니까 예, 두 마리가 다 인기마 마필이고 이제 추입형 마필이라는 점에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은 이제 13번 글로벌 강자가 되겠습니다. 뭐 이 6번 14번에 비해서는 전력상 한 수 좀 밀리는 그런 사이즈의 마필이 되겠지만 뭐 전개를 너무 전개 자체를 앞세워서 간다면 이 글로벌 강자가 뭐 예전에 1600까지도 선행 받고 뭐 그대로 돌았던 그런 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13번 글로벌 강자를 아마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레이스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산 4경주까지 마무리가 됐고 자 다음 경주 서울 8경주입니다. 맞나요? 예. 자 요게 이제 지금 제가 요거 메인 승부를 잘못 잡았네. 아까 제가 8경주 맞아요. 이게 메인이네. 8경주가 메인인데 이제 저기 자막 처리하고 좀 수정을 좀 해야 되겠는데 저는 이 8경주를 메인 승부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경주를 잘못 표기해서 그런데 자 8경주는 뭐 능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그런 편성이에요. 그래서 뭐 대가리 놓고 갈 마필은 있는데 인기마지만은 뭐 인정을 해야 되겠다 이번에는 조교상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무조건 온다 이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8경주를 좀 오랜만에 좀 안정적으로 인기마를 한번 믿고서 가는 대가리는 믿고서 가는 그런 승부경주로 8경주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전마가 많지가 않아요. 호남이군 핸디캡인데 다 도망가 버렸는데 자 우선은 5번마 뉴레코드가 직전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 상당히 잘 뛰었어요. 나름대로 예, 부중이 좀 늘었는데 뭐 전체적인 조교 내용은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예, 거리 1800이고 기수도 괜찮고 근데 전개상으로는 약간 좀 밀리죠? 뭐 선행을 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뭐 또 밀린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차피 뭐 3번 글리터 플레이스란 마필 자체도 뭐 순발력은 있는 마필이지만 아마 쉽게 아마 5번 뉴 레코드가 넘어갈 수도 있다. 뭐 특히 이 뉴 레코드는 선행을 안 나서도 이 추입도 되는 그러한 각질의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뭐 크게 신경 쓸 것 없고 문제는 이제 늘어난 부담중량이죠. 직전 대비보다 4kg의 부담중량이 좀 늘어났다는 것이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는데 뭐 지난번에 뛰었던 부담량하고 이번에 55라면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좋습니다. 축으로 보는 마필은 어떻게 봐요? 저는 이제 4번 영광의 재현을 축으로 봅니다. 뭐 지금 이제 4연장 대가리 치면서 이번에 이제 승군전을 맞이를 하고 있는데 뭐 마필 자체가 워낙에 튼튼하고 또 기본적인 사이즈로 봤을 때도 순발력과 또 뒷심, 뭐 선입도 되고 추입도 되는 그러한 자유자재의 각질을 지니고 있다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4번 영광의 재현을 강력하게 한번 또 축으로 세워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2번만 세트피스를 좀 보고 싶은데요.
예, 장기간의 공백 후에 나와서 이제 1500 김영훈 기수 태워서 우승을 했고, 지난 경주 때는 1900에 첫 도전에서 이제 물을 먹었는데, 장거리 도전을 많이 안 해봤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 경주는 뭐 승부 의지 자체가 좀 결여됐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 임성실 기수로 교체 투입이 되면서 이번 마 세트피스가 이제 1800에 첫 도전에서 한번 강하게 밀어볼 수 있는 조건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의 별종 오비형.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그 구경주를 승부한다 그러는데 제가 잘못 받아들였어요. 이거 전철 의원이 원래 승부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자, 이번 경주는 1900이면서 일단은 그 6번마 파워이즈 칸이 이제 연속 승군입니다. 근데 지난 경주 때 그 막판에 폭발력이 굉장히 좀 시종 무리를 하고도 폭발력을 이끌어냈던 그런 걸음인데, 6번마 어떻게 인정해요? 뭐 그때 당시에 이 파워이즈 칸이 뛰는 것 보니까 이제 파워이즈 칸은 예전에 파워이즈 칸이 아닙니다. 벌써 이제 11월 17일 날에 그때 이제 우승을 했을 때에 걸음을 직전에 이제 승군전에서 또다시 이어갔던 이제 레이스가 되겠는데, 뭐 마필이 중반쯤에 외곽에서 끌리면서도 막판에 아주 뭐 엄청난 능력을 보였죠. 10마신차 대차로 대가리 쳤는데, 이번 경주가 또 승군전입니다. 그렇지만 파워이즈카는 직전에 뛰었던 내용으로 봤을 때 이번에도 또다시 배팅에 강력한 충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6번마 파워이즈칸 저도 좀 인정을 하고 싶고, 후차권. 자, 2번마 서해아침이 조경욱이 있습니다. 이 마필은 뭐 맨날 옛날에도 안 가다가 끌려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번에 뭐 편성 보니까 좀 해볼만 해요. 지난번에도 약간 좀 들타는 모습을 보였는데, 항상 추입성의 그런 마필이라서 안정적으로 좀 뭐 믿고 때리기는 약간 그런 그 부담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뭐 전력 비축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이번만은 좀 봐야 되겠고. 다른 마필 얘기했잖아. 전 2번을 엄청 세게 보는데. 아, 2번이요? 예. 그럼 1을 놓고 가요. 6이 또 빠질지도 몰라. 두 번을 너무 잘 뛰었거든. 이게 적당히 잘 뛰어야지 되는데, 힘을 너무 많이 쏟아가지고 또 6이 빠질 수도 있어요. 차라리 뭐 2를 놓고 간다고요. 자, 그럼 저는 뭐, 근데 전지의 자체가 12번 막 카퍼레이드가 1900에서 이제 맨날 힘을 못 쓰고 무너지잖아요. 그죠? 네. 근데, 편성이 아주 빠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행막 업빌이 빠른 선행막 없기 때문에. 12번마 카퍼레이드가 이번에는 조금 더 무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고, 지난번에는 감을 수가 없는 그런 편성이었죠. 카퍼레이드가. 그죠? 이 마필은 이게 4코나 돌 때 앞선에 나와 있어야지 승부가 되는데, 지난번에 오다가 앞에가 너무 빠르니까 그냥 못 올라오고서 말았는데, 그래도 끈끈하게 뛰었던 걸음이라서 12번마는 이번에는 좀 무빙 가능한 찬스는 좀 맞은 것 같죠. 그렇게 정리할까요, 그러면? 예. 예. 자, 구경도. 자, 부산 6경주입니다. 아, 국산마 6은 핸디캡 1600입니다. 예, 오랜만에 또 이게 이제 강마 없는, 예, 또 혼전입니다. 뭐, 지난번에 이제 아시겠지만은, 내용 있는 마필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마필을 가지고 이제 승부를 가는데, 예, 다른 마필들이 그, 좀 조건이 좀 안 좋아요. 솔직히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뭐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이빠이 승부를 때렸던 9번마 올수도 이번에는 조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 남도 특급으로 지난번에 뭐 잘 탔는데 걸음 자체가 이제 곧거지고, 그러면 지난번에 같이 입상을 했던 남도 특급이나 올수를 저는 이번에는 좀 들본다. 아줌목이랑 과감하게 한번 잘라버리고, 대가리 마필은 하나 있으니까 좀 복병권에서 마필들을 가지고 한번 승부를 들어가 보고 싶은 경주가 부산 6경주가 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일군 핸디캡. 자, 전천 의원 추천 경주죠? 예, 이번 이제 10경주가 저희 이제 추천 경주가 되겠는데, 제가 이제 이번 이제 10경주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11번 해동천왕의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이 11번 해동천왕을 충마로 노리고 들어가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최근 이제 두 번의 경주에서는 마필이 전혀 예전의 걸음을 찾지를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이 11번 해동천왕이란 마필의 기본 사이즈, 그리고 최근 두 번의 경주로 해서는 왜 못 뛰었는지 이번 경주에서 확실하게 좀 보여줄 수 있는 찬스를 지금 맞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11번 해동천왕을 대가리로 세워서 공략을 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네, 10경주 전천의 이왕 승부경주 아주 오픈을 해주셨네요. 네. 시원시원합니다. 자, 11경주입니다. 아, 국산이 이건 핸디캡. 자, 이제 1호 경마, 이번 주 3주차 경마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이것도 아주 강충돌이죠? 예. 선행마들의 충돌. 이번 경주를 그 전천 의원이 그 월요일에요? 화요일에요? 미리 한번 글을 썼던데. 어렵습니다. 워낙에 선행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안쪽에 더, 어떠한 마필이 더, 좀 더 빠른 마필들이 있느냐. 제가 이제 유심히 이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내린 것은, 4번 레인지 캣이 또다시 이번에 되는 편성이다. 왜냐면 이 선행마가 많다 해가지고 앞이 완벽하게 찌그러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선행 나가는 놈은 살아남고 선입권에서 무너지는 그러한 이제 패턴을 보이는 경주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선행마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1번, 3번, 뭐 4번, 그리고 6번, 외곽에 뭐 12번까지 그 정도로 선행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과연 어떠한 선행마가 가장 빠르냐? 결론은 4번 레인지 캣이 가장 빠른 마필이다. 지난번에도 이 레인지 캣이 선행을 받고 마지막에 우승을 했을 때 보니까 이 끝걸음에 여력이 있었습니다. 끝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유지를 했죠, 그죠? 예. 그 편성도 약한 편성이 아니고, 2군 편성에서 또 대상경주급의 마필들하고 뛰면서도 우승을 했다는 점에서 결론은 이제 4번 레인지 캣을 놓고 마지막 이제 11경주를 공략을 해야 되는 게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11경주 그냥 포기하고 일찍 집에 가려고 그래요. 괜히 이따가 막고 사면은 열받는 게 있어요. 말 좋으면 한번 사보시고 그게 날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좀 어려운 편성으로 예, 보이네요. 예, 상가들이 뭐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편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11경주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고요. 뭐 어떤 예상가가 이 마지막 경주에 뭐 사나이라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 경주 승부를 많이 하는데 이제 밀렸을 때 돈 잃었을 때 하는 거고 돈 땄으면 11경주는 그냥 안 하고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네요. 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저는 뭐 현장에 가서 말 보고 좀 한번 결정해보고 싶을 정도로 그런 경주로 판단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월 셋째 주 경마 주간에 예, 일요일 경마 예상 방송 모두 마치겠는데 전천 의원이 이제 전반부에 2경주를 좀 들어갔고요. 예, 저는 아까 처음에 그 멘트에 9경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잘못 적었어요. 방송 사고인데 8경주를 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승부. 그래서 메인 승부만큼은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일요일 경마 해설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